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부릅니다. 네, 오늘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. 자, 우선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바로 픽시프록인데요, 이 픽시프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지금 생김새가 굉장히 이쁘고 건강한 사이즈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키우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오파드 게코는 매주 한 40에서 한 100마리 사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, 되게 이쁜 친구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. 보면은 블러드 크로스 슈아텐 이니그마 친구들이 왔는데, 자 여기 머리 보세요. 자, 머리 쪽을 보면은 이렇게 분홍분홍한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친구도 있고요, 이런 색깔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. 자,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친구고요. 자, 지금 이 친구 딱 한 마리 들어왔어요. 블러드 크로스 슈퍼탱, 그 다음에 블러드 크로스 슈아탱도 있고요.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색깔 친구예요. 텐저린 친구들이고, 진짜 이거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. 실제로 보는 색깔이랑 영상이랑 촬영 색깔이 안 당기네요. 어쨌거나 이쁜 친구고요. 그 다음에 슈퍼 노바라는 친구도 왔고,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개체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볼드밴디드, 진짜 홍당무 같은 색깔인데 블러드 크로스 랩터라고 해가지고 눈이 빨간 친구예요. 지금 눈이 부셔서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독특해요. 머리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점이 6개가 이렇게 있어요. 이 친구는 블러드 크로스 슈아텐 이니그마입니다. 아,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고, 지금 샵에는 거의 한 200마리 가량의 지금 베이비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 주말에 많이 오셔서 많이 입양해 가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정갈들도 새롭게 들어왔어요. 뭐 이 친구가 이스라엘 락인데 진짜 멋있게 생겼죠. 이 친구 지금 유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, 지금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프란츠 웨르넬이라는 친구인데요, 이 친구는 다리랑 이제 상반되게 몸 색깔이 올블랙이라서 굉장히 이쁜 정갈 중 하나입니다. 이 친구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. 친구는 겐트리라는 친구인데요, 와 멋있게 생겼죠. 이게 다 큰 게 아니고요, 나중에 더 성장을 합니다. 자, 이런 친구들 유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옳지,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 마타마타 거북이인데 또 새롭게 왔습니다. 이 친구들은 수생거북이고 물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, 낙엽 같은 걸로 세팅해주면 굉장히 이쁘게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죽은 척을 하죠. 그 다음으로 신규 입고된 친구입니다. 야야야야, 할마에라 산지고요, 여러분들이 바나나랑 개밥을 주면서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둥바둥 안녕. 그 다음에 좀 무시무시한 친구인데요, 토끼입니다. 자, 한 마리를 꺼내볼게요.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, 지금 약 10마리가량 들어왔습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리젠테일이 아니라 꼬리까지 완벽하게 건강한 친구들이고, 지금 국내에 와가지고 지금 많은 적응 기간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입양을 하셔도 잘 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친구들은 근데 아직 테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입양하시게 되면 테임을 해야 돼요.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. 어쨌거나 악마의 도마뱀 우리 토케이도 새로 입고되었습니다. 그래도 이 친구들은 퍼펙트해가지고 꼬리도 리젠테일이 아니고 완전 건강한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케어를 잘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분양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크레스트 게코 있죠? 우리 크레스트 게코도 약 30마리 가량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. 오, 야야야야, 와 컬 진짜 이쁘다. 예. 너는 거꾸로 뭐하니 박진이? 오, 이 친구는 귀뚜라미 라이로 통째로, 근데 딱 보니까 삼키지 못할 것 같대요. 요번 주 주말에는 부르가 항상 샵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놀러 오셔서 저랑 상담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그런 좋은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 요시.